주말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다 분주하게 지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소외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말은 또 가족들과 오붓하고 단란한 시간들을 많이들 보내는데 또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네 여보세요. 네 목사님.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예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은지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제가 전화로 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네.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문자로. 아, 네네. 우리 시테스 가족들 기쁜 성탄절이라고 문자 보냈고요. 네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작지만 또 녹음에 좀 동참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상홍 목사님. 옥토교회를 담임하시는 네, 김상봉 목사님 지금 연결 중이고요. 또 목사님은 저희 필 기도합니다. 네, 진행을 맡고 계시고요. 예,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많이? 예, 뭐 연말이라 한 해를 결산하느라고 좀 많이 바쁘고요. 네네. 또 유치원 건축, 또 사랑의 집 짓기. 네네. 한국도 다녀오고. 네네. 지금 마무리 건축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 잘 마치면 이제 내년부터 또 방송에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예,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그 이렇게 공사가 좀 빨리 마무리되고 예, 내년에는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예. 방송 가족 모든 분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네. 아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소식은 페이스북 예. 통해서 계속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많은 아이들 또 이렇게 돕고 계신 것도 보고 있고 또 특별히 예.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게 네네.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네, 벌써 뭐 4개월째 분위기가 물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여기 필리핀 와서 참 제일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한 4개월 전부터 즐긴다는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12월 달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네, 혼신의 힘을 당해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네, 너무 기뻐해서 진짜 너무 신나게 파티를 하는 예, 필리핀 사람들인데 네, 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쨌든 예,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예, 오랜 기간 동안 기뻐하고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 선교사님들과 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좀 방향만 조금 이렇게 네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네네 목사님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예,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옥토교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이들과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 좀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차분한 그런 상태고요. 네네네. 예, 이제 내일 주일과 또 24일, 네. 25일 이렇게 3일간 네네. 여러 순서를 준비해서 또 네. 예배도 드리고요. 네네. 또 성탄 파티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어쨌든 물심양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뭐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함께 예, 여러 행사들을 또 만들어가고 여러 프로그램도 만들어가고 좀 더 바쁘게 달려나가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예, CTS 조이 필리핀 방송국 모든 국장님이야 직원들, 네네. 또 방송 가족 모든 분들 기쁜 성탄 되세요. 네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은 정말, 이 필기도합니다. 진행을 차분하게 굉장히 잘 해주시고, 여러 목사님들의 처음 이제 저희 초창기 필기도합니다를 시작했을 때, 저희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 연말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역에 또 확장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죠. 예, 복된 일이죠.
담임하시는 옥토교회가 또 확장되고 또 이렇게 옆에 건물들이 또 다른 건물들이 막 세워지고 필리핀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더욱더 축복하고 또 내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안정화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 조이 필리핀과 함께 또더 이렇게 힘찬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너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긴요? 뭐 지금 뭐 며칠 네, 좀 되긴 더 들어. 됐는데. 저희 국장님, 저희 모니터 좀.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금 넘어온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목사. 열이 지금 막 나고 계세요. 국미일보 자회사를 이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드림업 미디어라고 국미일보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미션 면에 만들어내기로 제휴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금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저만 온게 아니라 그 옆에 우리 분들 좀 옆에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은 이오렉스라고 추처리기의 회사를 하고 있는 필리핀 지사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성함 말고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오렉스의 조그만 사업을 하는 백항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백 한기. 한기. 저는 백성기 목사고, 이오렉스는 이 필리핀에서 수익이 나는 것에 약한 6, 70%를 이 현지인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아주 할렐루야.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좋은 분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게 거의 선교적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렐루야. 묘하게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갑절에 아멘. 성경의 복은 항상 7배죠. 한 아니요, 배, 두 배가 아니라 7배, 70배. 이런 아멘. 성과가 있으니까 근데 꼭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럼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필리핀 조이 CTS에서 복음 방송을 한다고 하니 조그마한 요거를 와서 너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업 미디어 드림업 미디어 회장 백성기 목사님. 직접 넣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오렉스 백한기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모금 방송 저희 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한국에서는 많이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최초로 이 모금 방송에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 뭐 어떤 마음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인데 또 이렇게 한국에서만 하다가 또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 기쁨은 글쎄 좀 감회가 또더 새로운데 어찌 됐든지 이 필리핀이라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 감사한 나라죠. 6.25 때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이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싸워 주셨고 그다음에 원조를 해준 거를 나는 이제 60대 후반이 넘어가니까 후반 되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원조한 것을 내가 먹고 산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장충 체육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실내 체육관 최고 큰 거를 이 필리핀에서 지어줬다는 것을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필리핀에 감사를 느끼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돼야지 돈몇푼 벌었다고 이 나라 와서 큰 소리 쳤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필리핀에 와서 또 이렇게 모금 방송을 해서 참여해서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제 CTS 저희 필리핀이
또 이제 사옥도 지어야 되고 예, 하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네. 열심히 네. 하나님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렇게 모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특별히 연말 시즌에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있지 못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가족하고 함께 있어도 여유 있게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현지의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일부는 또 저희 선교 사역을 하는 저희 CTS 조이 필리핀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아, 네. 예, 성금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 일정도 다 이렇게 예. 좋게 하시고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네네. 앞으로 이 이오렉스를 위해서 여러분들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 도움의 손길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